재미난 얘기? 그냥 왕 얘기해드릴까? 왕? 왕? 네. 정조 아시죠? 정조. 22대 왕. 조선. 22대. 네. 1752년도에 태어나서 1800년에 이제, 예. 예, 승하신, 예. 정조 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원래는 정종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나중에, 사후에 정조대왕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어머니는 우리 뭐 다들 알잖아. 혜경궁 홍씨. 혜경궁 홍씨. 기죠? 예. 할머니. 할머니는 누구요? 예. 나이 어린 정순 왕후. 예. 할머니죠, 할머니. 이 정조의 정비죠, 정비. 예. 효의 왕후. 예, 이분이 이제 1761년생이거든요. 예, 아니, 1761년에 이제 궁에 와. 9살 때 궁에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혼례를 치르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참. 천연두에 걸렸어. 천연두.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섭다는 천연두. 예. 9살 때. 그래서 이 그다음 62년도에 10살 때 이제 정식으로 이제 가례를 하게 되는 거죠. 정식으로 혼례를. 예. 이때 이제 혼례를 하고 이모 화변이라고 해가지고 사도세자가 시아버지죠. 시아버지가 이제 사도세자가 그렇게 이제 죽음을 당하는 거를 보고 아주 참 그랬죠. 이분이 이제 그 천연두를 알아가지고 이거 좀 이따 얘기할게. 그래서 이제 이분이 1768년, 예, 68년. 아니다. 1787년이다. 87년에 이제 산실청이 설치가 돼요. 임신한 거지. 애 날라고. 그런데 애를 못 낳았어. 그래서 이제 산실청이 폐지되죠. 그러고 나서 언제야? 1821년 장수하셨어. 69세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까 천연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애를 한 명도 못 낳고 돌아가신 거야 이분은. 이 천연두를 걸려가지고 성녀가 된 거예요. 성녀. 돌석자 성녀. 에. 폐경이 일찍 왔대. 폐경이 됐대. 10살 때 천연두 알아가지고 폐경이. 에. 그래서 온 몸이. 곰보 있죠, 곰보. 온몸이 그냥 머리, 꼭대기부터 발가락까지, 그 곰보 딱지가 덕지덕지 붙고, 일찍 폐경을 맞아가지고 애를 못 낳았어요. 근데 이제 산실청이 왜 뭐 있냐고? 그게 상상임신인 것 같아. 상상임신.
예, 얼마나 임신을 했으면, 예, 이분이 이제 중년 자리에 있으면서, 그죠? 시어머니 혜경교 옹씨, 그 다음에 시할머니, 물론 의붓이지만, 의붓 시할머니, 그 다음에 요 중간에 누가 있어? 시고모, 시고모, 화화몽주, 예. 테레비 같은 데서 많이 보셨잖아요. 화완옹주 이 양반도 성질이 아주 참. 에? 에. 그러니 여기 등살에 오죽 심했으면 상상 임신을 하셨겠어요. 기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했는데 이제 조선사 통틀어서 이제 간택후궁 1호예요. 간택후궁 1번 간택후궁 조선 1파 간택후궁으로는 이제 삼간택하고 가래를 치르고 이제 궁으로 들어온 원빈 홍씨라고 있어요. 원빈 홍씨 이분이 1766년 1766년생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아유 이거 나 생각 안 난다. 아니다. 아 맞아. 하여튼 이분이 누구냐면 그 홍구경, 홍구경 이때 당시에 막대한 그 권력을 휘두르던 홍구경이 여동생이야 여동생. 근데 이분이 1778년 13살 때 궁에 들어왔거든. 13살 때. 13살 때 궁에 왔어요. 그래서 원빈에 이제 봉해진 거야. 그런데 이때 이 중전 효유왕후가 약간 열받았대. 야마 도는 거지. 이거 원자를 써가지고. 원래는 이 중전이 정실 중전이 살아 있으면은 원자를 쓰면 안 되는 거래요, 그게. 예법에.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나빴대.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1년 만에 돌아가셔. 14살 때, 어린 나이에. 1년 만에. 그러니까 1779년이지? 14살 때 돌아가셔. 그러니까 이 홍구경이가 이 효의왕위를 왕후를 의심한 거야. 중전이 내 동생 시기 질투해서 죽였다고. 그래서 이 홍구경이가 이 중전 나인들 잡아다가 고문하고 거짓 자백 받으려고 어치기 죽였냐고. 하여튼 그런 만행을 저질렀죠. 에이, 안하무인이야, 안하무인. 그런데 한 2년 후에 이제 홍구경이가 이제 유배를 가죠. 유배를. 그러고 가서 이제 죽었는데 이제 죽고 나서가 문제야. 죽고 나서가. 정조가 어제 인수 원빈 행장을 써서 그 죽음을 애도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문제죠. 신하들이 이러면 원땜이 난리야. 이게 으뜸원인데 원래 이 원자는 중국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이 왕세자나 왕세자빈 그리고 국왕을 낳은 후궁 이런 사람들의 묘소에만 쓸수 있는데 이 원빈 홍씨는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예법에 어긋난다. 그래서 이제 오빠 홍구경이 죽고
사후에 1786년도에 원빈묘 이렇게 이제 강등돼요. 원빈묘. 에, 죽어서도 참 서럽죠. 일찍 죽은 것도 뭔데. 그런데 이 원빈묘가 어디에 있었냐면 맨 처음에는 그 서울 성북동 지금 고려대학교 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 1946년도죠. 그때 그 토지를 고려대학교가 매입하면서 이제 이장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고려대학교 가보면은 이제 이 묘 있는데 여기를 애기능이라고 부른대요. 애기능. 지금도 애기능이래. 애기능, 애기능. 애기능이라고 불려진대요. 자, 원빈 홍씨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있어. 바로. 바로. 아? 아이, 많어. 그 다음에가 이제, 화빈윤 씨. 아, 참, 안타까워. 1765년도에 태어나신 분인데, 이제, 1780년. 1780년 이제 16살 때 궁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화빈윤 씨는 이거지. 간택후궁 2야. 남바 2. 원빈홍 씨가 간택후궁 1이고 화빈윤 씨가 간택후궁 2.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 양반이 이듬해 1781년도 이듬해에 임신을 했어요. 1월에 그래서 역시 산실청이 설치가 돼요. 산실청이. 그런데 몇 년도에 1783년도 7월에 폐지돼. 에? 애를 도대체 몇 년을 배에다가 넣어갖고 있는 거요. 기주? 이때 그 황윤석 그 조선시대 그 정조 때 그 문인 황윤석이 쓴 그 이재난 고 그 책에 보면은 산실청을 설치를 했는데 30개월 동안 아이를 생산하지 못했대요. 제가 볼 때는 역시 좋은 말로 얘기하면은 실록에는 상상 임신으로 나와요. 근데 저는 거짓 임신인 것 같아. 네. 자, 일단 1차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 자, 이제 여기는 좀 이따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의빈 성씨라고 있어요. 알잖아, MBC 드라마 이산에서 한지민 기죠? 한지민 얘는 이 양반은 승은 후궁. 그냥, 혼자니까, 승은 후궁. 1753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1786년에 이제 돌아가시고, 참 안타까운, 분이 이 의빈 성씨예요. 이산 보셨죠? 한지민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똑똑했대. 똑똑하고
정조가 가장 사랑한 여자. 예, 가장 사랑한 여인. 정조가 그 세 번의 프로포즈로, 예, 후궁을 모으잖아요. 세 번. 아니, 어떻게 여자가 왕의, 그죠? 이 양반이 궁녀거든. 원래 궁녀야, 궁녀. 궁녀. 이 원래 이 혜경궁 홍씨 정조 엄마, 예, 혜경궁 홍씨의 그 아버지가 홍봉환이잖아요. 홍봉환. 예. 그 친정집에 뭐 어디는 뭐 집사였다, 어디는 뭐 청직이었다라고 그러는데 뭐 내내 뭐 같은 말이죠. 하여튼 집안 살림을 뭐 도맡아 했던 그 집사의 딸이에요, 이 양반이. 그런데 이제 1762년도에 사도세자가 이모화변으로 이제 죽음을 당하잖아. 그러니까 혜경궁 씨가 얼마나 외롭겠어, 슬프고. 그러니까 이제 친정집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조그만 애를 하나 데려다 놓은 거야, 의지하려고. 예, 이때가 이제 1762년 아홉 살 때 궁에 들어온 거예요. 아홉 살 때. 기시죠? 62년. 그러니까, 정조하고 한 10살, 11살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조속으로 어머니한테 이제, 예? 불안들이러 딱 하는데, 이거 그냥 꼭 고만고만한 애가 그냥, 예? 조그맣고 그냥 이쁜 애가 그냥 알짱알짱거리니까 아주, 예? 예? 환장한 거지. 그래서 이제 1차 프로포즈 했을 때는, 예, 마무가, 애도 못 낳고 있는데 어떻게 모으느냐 해서 거절하고, 또 두 번째도 거절하고, 아, 세 번째 만에 이제 성공했는데, 두 번째 거절 당하고 나서, 아, 이제 정조가 이제 야마 돈 거지. 승질 나니까 이 처소에 있는 나인들을 데려다 놓고서 그냥 혼냈대요. 아, 일부러 뒤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이제 그 정성에 이제 화답했다고. 그래서 이제, 예, 그렇게 됐다고 이제 그래요. 하여튼 얼마나 이 의빈성 씨 이름이 성덕임이에요. 성덕임. 덕임이. 예. 이 양반이 그 정조의 마음을 왜 사로잡았냐면, 이 양반이 그렇게 똑똑했대요. 똑똑해가지고 조선시대 때 그 둘이 앉아가지고 이 책상에서 정조가 수학 문제를 내면은 그렇게 잘 풀었대. 에, 그렇게 똑똑했대요. 그러니까 뭐, 에? 아이, 쳐다만 봐도 좋은 사람이 그냥 머리까지 똑똑하니까, 에? 말, 대화가 상대가 되는 거지. 예, 그래서 그 상수학을 그렇게 풀면서 하니까 이제 사랑이 식지 않는 거지, 뭐. 기죠? 아, 어제 의빈, 묘비명, 이거를 돌아가셨을 때, 죽었을 때, 이거를 이 숱한 후궁들 다 있어도 안 써준 이 묘비명을 직접 정조가 쓰고 책으로 엮어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책에 나와 있는 거를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어제 의빈 묘비명에 보면 그런 글귀가 나오더라고요. 특이하게도. 에, 후궁의 반열에 든지 어언 20년. 그러니까 후궁의 반열, 기죠? 에, 후궁의 반열은 그러니까 프로포즈 할 때부터 그냥 에, 성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몰라도 그냥 일반 궁녀로 안대하고
그냥 후궁 대우를 해준 것 같아. 예, 기죠? 예,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쁜 사람이 이쁜 짓을 한다고. 예. 1782년도에 아들을 낳아요. 어, 문효세자. 최초로. 그래서 이제 정일품, 정삼품 소용이 됐다가 이제 정일품 의빈이 된 거죠, 이제. 아들을 낳아서. 그리고 이제 이듬해, 2년 후에 84년에 이제 옹주를 또 출산하셨는데, 안타깝게도 2개월 만에 또 죽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니, 감기 걸려가지고서 조금 누워있더니, 아, 참. 이 문효세자가 죽어. 감기인 줄 알았는데. 에. 그래서, 어찌나, 마음이 아프고 뭐 있으면, 아, 이 의빈 삼씨도 돌아가세요. 이때 이분이 임신 9개월, 완전 만삭이었거든.